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가 내년 1월 22일 취임 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른바 반이민 정책을 뒤집겠다는 공약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행정부가 행한 폐쇄적 이민 정책들과 관련해 신속한 변화를 약속했지만 사안이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다고 보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 유력 후보는 그동안 취임 즉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 폐기에 착수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특히 취임 첫날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17년 1월 27일 발령한 이슬람 국가 국민들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즉각 중단시키고 1,100만 명에 달하는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부여의 길을 열어주는 법안을 의회에 보내겠다는 것이 바이든 캠프의 구상입니다. 아울러 바이든 캠프는 취임 첫 100일간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을 중단하는 한편 멕시코와의 국경 장벽 건설을 끝내고 이민자 가족들의 상봉을 담당하는 태스크포스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난민 수용을 트럼프 대통령 재임 시 연간 1만 5천 명에서 12만 5천 명 수준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바이든 인수위원회와 가까운 한 소식통은 CNN에 그들은 간단한 문제들을 파악하는데도 압도당하고 있다며 조정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정책과 관련해 재임 기간에 무슬림 입국 금지 등 400개 이상의 행정명령을 발동한 상태입니다. 미국으로의 이민과 난민 유입을 강력하게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의회를 통해 법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인 행정명령을 통해 발령했습니다. 행정명령의 경우 법률과는 달리 차기 정부가 취소할 수 있지만 상당한 시간 정부 인력과 조직 개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 미국 언론들의 전망입니다. 바이든 캠프의 이민 정책 기반은 이민자 출신으로는 첫 국토안보부 장관으로 내정된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와 함께 이민척 수석 고문인 얼 제이두가 맡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재임 기간에 이민 정책들을 폐기할 경우 이민과 난민 신청이 폭증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특히 미국과 멕시코 간 이민을 강력히 억제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당장 폐기하면 미국의 남쪽 국경에서의 이민자 유입이 폭증할 가능성도 큽니다. 이에 따라 의혹과는 달리 취임 이후 시스템이 정비되기 전까지는 현 상태를 당분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이민정책연구소의 앤드루 셀리 소장은 CNN에 장기적인 해법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바이든 캠프는 자신들이 가장 싫어하고 반대하던 정책들에 의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KTV 뉴스 박남주입니다.